촘스키의 이야기를 계승한 거죠. 예를 들어 이걸 이제 준비된 학습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뱀에 대한 공포증이 있어요. 여러분은 언제부터 치과를 무서워하게 되었나요? 아주 어려서부터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상한 일이죠. 치과를 되게 싫어해요. 근데 우리가 싫어하는 것 중에서는 잉 하는 소리도 싫어하지만 보통 치과 싫어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런 소리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뱀이라든가 거미라든가 아니면 뭐 썩은 냄새라 이거 되게 싫어한단 말이에요. 우리 선천적으로. 근데 아이들이 언제부터 뱀에 대해서 또는 거미에 대해서 두려워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실험을 본 적이 있습니다. 뱀과 거미 앞에 아이를 둔 거죠. 그러면 또 위험하니까 사이에 유리창은 있어요. 네. 근데 아이들은 몇 개월부터 무서워하는지를 본 건데 뱀과 거미를 처음 본 아이들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순수한 본능이 아닌 거죠. 학습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상한 거는 이 TV 같은 것으로 뱀과 거미를 무서워하는 걸 한번 보여주면 바로 임프린팅, 각인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때부터 무서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른 건 각인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지우개를 막 무서워, 와 지우개 하고 이런 걸 찍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여준다. 그런데 학습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둘 다 필요한 거죠. 다른 학습과 다르게 이 학습은 어느 정도 준비된 학습입니다. 마치 스위치가 켜지는 거랑 비슷해요. 평상시엔 꺼져 있다가 필요하면 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필요할 때 켜지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설명합니다.